아니 근데 뭐 저는 그래요. 국가 그거 샤키 가면 똑같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뭐 너들 뭔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참네. 적당히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적당히. 사람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을 이렇게 이렇게 하냐? 조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료연의 이 활동을 설득을 잘해라. 말도 안 얘기라서. 아, 소리 좀안 들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엔 중앙으로 떨어져서 한일병원에 넣어서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을 하니까 한일병원에 그냥 막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진주 한일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병원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는 제일 나쁜 게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글 쓰는 뭐 시청자나 뭐 그런 분들은 뭐 뭐라 하지 않겠지만 자꾸 유도하잖아요. 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항보성인가 이 사람들 봐요. 어떻게 정청래 부인이 근무 중인 한일병원에 그럼 뭔 소리 정청래 하냐고. 부인이 합격하는데 영향력을 가했다는 거야? 그러면 영향력을 가했다는 증거자를 아니, 갖고 와. 아니, 정청래하고 저, 그거 관계도 없는데요, 뭘. 그러니까 아니, 그래 따지면, 저기 민주당 사람 한 명이라도 걸리지. 나는 진짜 말도 안 도대체 되는 얘기를. 이런 기사를 갖다 아니, 좋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좀 정도를 지켜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적합니까? 확인된 것도 아니고. 진짜 천벌을 받아. 아, 동양대 표창장, 그게 뭔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공부한 게다 허사라는 거예요? 인턴 합격했다. 자기가 의사시험 제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합격했잖아요. 근원적으로 요건을 못 갖춘 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재판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중에 이 난리를 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 의원들이나 언론은 현 정부 괴롭히고 현 정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 다 이용당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유 전.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민 합격 비공개한 이유 이러면서 아예 채널A 같은 경우는 특집 방송을 했어.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뭔데? 이거 봐. 어? 조민 합격 비공개한 이유. 어? 당연히 한일병원 측에서는 조민의 인턴 응시 자격 자체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명태 이게 이러고 다니니까 아니, 이 사람 명예훼손이지. 명예에서 맞죠. 명예훼손이잖아 이게. 아니야? 이건 스토커예요, 스토커. 아니, 그럼 결국은 표창장 지금 그 잘못 내가지고 그 요건이 맞는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자, 상황이잖아. 안철수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료연의 이 활동을 설득을 잘해라. 말도 안 얘기라. 아, 소리 좀안 되는데. 아니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 자기 설득을 잘하지 뭐. 지금 의사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 뭐 되지도 않은 나중에 다큰 천벌 받아요. 정치로 다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인턴 지원한 조민 이번엔 합격했다. 모집 인원 3명, 경쟁률 지원 인원 3명, 그러면서 조민 얼굴까지 집어넣고 경쟁률 1대1. 아이고, 신났어. 정권 잡고 싶었어서 난리야 난리. 응? 그러니까 저는 그래만 봐요. 뭐가 문제냐고. 아니, 아니, 시험 봐서 제대로 해가지고 합격했는데 뭐가 그냥 문제냐고. 다시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잘해요. 코로나든 뭐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크게 내놨죠. 잘하니까 그걸로 못해 방법이 없으니까 인신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가장 근사치인 조국 공격하니까 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정권 잡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난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인턴, 막 예를 들어서 국가 의사고시 합격하면 되고 나중에 그 봐도 되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이 어린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모든 절반의 국민들이 달라들어서 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욕하는 걸로 끝나면은 그나마 욕안 듣고 말겠다 하면 되는데 왜 일을 하는 걸 막냐고? 아이고. 어? 이 사람이 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니들이 결정하고 니들이 막냐고. 어? 안한게 뭐가 있냐 지금? 어? 공부 안 했냐? 시험 안 봤어? 시험에 통과까지 했잖아. 그리고 야, 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그 표창장 하나로 대학 가니? 그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을 그것도 가니? 아이고 그 표창 동당 동양대가 뭔 대학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양대 사람도 있으려나? 그뭐 필요합니까? 그게 그 학교입니까? 아 학교다. 아, 학교. 학교는 널 맞지만, 씌우는 학교다. 아유 좀 양심적으로 합시다. 정권 바꾸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왜 정권 바꾸고 싶어서 저지를 해? 도대체 의사가 아니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이용하는 그러니까 의사도 그게 뭐현 정부가 싫겠죠.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비판하라고 정상적으로 한일병원 했으면 좋겠어요. 노출해 가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좌표 찍는 거지. 아 그렇죠. 자, 이 병원 가지 마세요. 이 병원엔 조민 같이 이상한 병 의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서민 같은 경우. 서민 어? 교수. 예. 사신 조민이래. 사신. 죽음의 신이래. 아유 서민 교수 기생충에 나서 같이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 친했잖아. 그래 기생충에 나서 가잖아요 제가. 책임져 책임져. 어, 그래 그래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말이야. 어. 나는 난 상상도 못하게 변해가지고 기생충에 나서. 그 사람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 아니야?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삐딱해져가지고. 그렇게 봐요 정권 바뀌는지. 참네 답답하다 진짜. 어? 의사단체 반발해도 조국 다른 조민 아니 의사단체가 반발하면은 그 사람이 어 정당한 자격들을 다 부여받았는데 어디서 뭐 부산대가 그걸 갖다가 뭐 뒤집어서 학위를 취소시키랬어 뭘 했어 그럼 단체가 반발하면은 정당한 취업을 안 시켜야 맞다는 거야? 이게 니들이 말하는 떼법 아니냐 떼법 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영업방해 아니요 이게. 정무방해죠. 영업방해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너무 마녀사냥에다가 마녀사냥을 할 만한 것도 아닌데 언론하고 검찰하고 모든 게 달라 국민의힘 뭐 야당 달라들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 나는 진짜 자기들 손 얹어 생각해보면 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안 부끄럽나 난 싶어요. 난 어른으로서 이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만하세요. 그만해. 응? 그만하라고. 이거는 스토킹이야. 아주 잔인한 스토킹을 어? 전체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 본인들도 알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는 것도 알고 국가 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의사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현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거 본인도 알잖아요, 사실은. 그 표창장 없어 가지고 의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요. 저는 저 봐요. 서울대 표창장이면 사형 선고 때렸겠네, 이렇게 글러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훨씬 더 부도덕한 상황에서 지 엄마가 끼고 집어넣어서 그것도 공공재단에 이사가 된 인간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나경원 딸이요. 자, 보세요. 왜 딸을 갖다 안 톱니까? 아들은 뭐 특전사로 갔다 그러면서 또 엄청 빨아주더니 알고 봤더니 행정병이야. 특전사는 뭐 그거 없어요. 부사관부터 특전요원입니다. 네. 병사들은 뭐 아무것도 다 밥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치고 이런 거 대견하대잖아. 뭐 그냥 배치를 받는 배치를 거예요. 그렇게 받는데 대견하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나경원이라고 하는 자의 사고방식이.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관 장교들이 지원을 하죠. 그 이탄희 의원이 특전사 법무관이었어요. 예. 어 그럼 그 지원을 한 거야? 본인 지원했어요. 특전사로. 예, 그렇죠. 그럼 훈련도 제대로 받았겠네. 부사관이라고 해도. 어 점프를 아, 이탄희는 장교입니다. 장교. 저랑 법무장교로 같이 했었는데 이탄희 의원은 점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오. 아, 이거 해도 뭐 이탄희는 뭐 싫어하진 않겠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 그런 멘탈인데도. 네. 그 이탄희 맞아요. 그 그런 이탄이 멘탈인데도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했으면은 공원장 그런 어떤 특전사를 갔을 때 이제 장교나 부사관들은 지원해서 가는데 그럴 때는 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대견하다. 당신이 그렇게 근데 병사들은 이제 무작위로 배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또 미화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가려줘야 돼요. 가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친소관계에 따라 기사를 쓰는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